취미다매심도 한 주간의 여론의 상황을 동향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분 나오셨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그리고 우리 뉴스토마토의 본부장님이십니다. 이승영 본부장님. 두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취미다매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주 고무적인 그런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누구한테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 대통령 지지도가 사실은 좀 계속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한 타운이 내려갔습니다. 한 단계. 어떻게 된 지금 겁니까? 예, 그 부정이 65.8%예요. 65.8%요, 부정이. 네. 부정이 그렇고 긍정이 29.2%로 아, 나왔고요. 30% 밑으로 네, 떨어졌군요. 지 9월 넷째 주에 28.5%가 나왔었죠. 그 뒤로 한 계속 3주 정도는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다시 20%대로 떨어졌어요. 이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영향일까요? 아무래도 그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서구청장 선거 영향이다라고밖에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20대하고 40대를 보시면은 10% 지지율이에요. 10%대예요, 지지율이. 20대하고 40대가? 40대가. 그리고 그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TK에서도 부정이 49.4%로 긍정 45.5%를 앞질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자, 이번 조사는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를 했고요.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을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6.1%포인트이고, 피부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뉴스마트는 통짜를 많이 씁니다. 통. 서치통. 자, 윤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가, 야, 긍정이 29.2%밖에 안 되고 부정은 65.8%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5%다. 조수진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강서구청장 선거죠. 그런데 이 선거가 사실은 왜 이렇게 됐느냐? 윤 대통령이 그 지난 3월에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구청장을 사면해 주자, 여당에서 이것을 공천해라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공천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것이 선거 결과가 바로 대통령에 대한 평가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 국정 지지도에 대한 긍정 평가가 다시 20%대로 내려온 것의 원인이다 이렇게 드러났다고 보고요. 사실은 재보궐선거의 그 원인 제공자를 재공천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그렇죠. 일이었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상했었죠. 그랬죠. 자, 9월 넷째 주에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9월 넷째 주,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달전 정도였는데, 부정이 67.3%, 긍정이 28.5%였습니다. 그러다가 30%대로 올라갔다가 지금 10월 셋째 주에 부정이 65.8%, 긍정 29.2%. 다시 이제 9월 넷째 주하고 비슷해졌는데, 9월 넷째 주의 상황하고 지금 이 상황하고 좀 비슷해진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그 서울 민심이 싸늘해졌어요. 아. 그 강서구청장, 뭐 강서구청이 서울에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지난주 조사에서 서울이 33.5%였거든요, 긍정이. 그렇죠. 근데 이번 지난번에. 주에 24.4%. 그러니까 무려 9.9%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부정도 62.7%에서 이번 주에는 70.3%로 무려 7.6%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부정 엄청나네. 이게 특히 보수가 좀 화가 나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 저렇게 선거하면 안 되는데, 왜 하다 이렇게 당한 거거든요. 그 화가 나 있어요, 대통령하고 여당이. 그게 결과가 반영이 돼서 보수 지지율이 지난주에 65.1%였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59.4%로 또 그러니까 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다. 네. 30%대는 언제든지 먹고 간다. 이게 원래 기본적인 얘기 되던 거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받쳐주던 그 보수들마저도 이제 대통령에게 좀 그만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쓴소리를 하기 시작했군요. 맞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연령대예요. 60대 연령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앞섰습니다.
예, 이걸 봐야 되고 두 번째로 지역입니다. 그 보수 콘크리트층을 지지하고 계속 받쳐주고 있던 곳 중에 하나가 지역인데 네. 지역에서도 영남에서조차 부정평가가 앞섰고 대구 경북에서조차도 긍정응답이 합해서 45.52% 정도에 불과해서 부정평가인 49.27%가 더 앞선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오차 범위보다 살짝 벗어나는 정도긴 합니다만 그리고 세 번째가 중도층입니다. 중도층 지지율도 20%대 초반을 기록해서 부정평가가 거의 70%에 육박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게다가 저는 대통령이 이번에 좀 이해가 안 갔던 발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그 발언이잖아요. 하마스하고 좀 하는데 그 얘기 갑자기 왜 합니까? 그거 되게 민감한 얘기라서 그냥 일본처럼 중립을 그냥 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나는 이스라엘 지지한다. 그 말을 갑자기 초창기에 딱 해버려요. 왜 그러는 거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차라리 그게 낫겠어요. 네. 그걸 본인한테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다 그 미국형 의식 하는 거 오로지 혁명 때문에 이게 보수 중에서도 국힘 그 지지자들도 이탈을 좀 했어요. 지지율이 지난주에 84.3%였는데 75.6% 국힘 지지자 그러니까 중에.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이뻐하는 자식 있잖아요. 네. 근데 학교 가서 성적을 엉망으로 받았어. 화가 나잖아. 그렇죠. 그 상황인 거예요. 보수층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종아리 때리는 수. 건가요? 때려야 되는데 안 맞으려고 하니까. 네, 뭐 그럼 언제든지 다시 사랑을 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거는 그게 포인트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을 주기에는 그 후속 조치가 사실은 되게 미흡하고 부적절합니다. 네. 지난 11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지금 17% 차이로 민주당 진기현 후보에게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임을 사실 김태우라는 사람은 도로 그 자리에 갖다 놓은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네, 김기현 대표와 함께 뭔가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만 사실은 국민들도 납득하고 아, 이 사람들이 뭔가 바뀌려나 보다 우리 말을 알아들었구나라고 할 텐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갑자기 이제 이 선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선거는 뭐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총선이 중요해. 그리고 내 사람으로 채워주는 게 중요해. 내 말을 잘 듣고 가는 게 중요해. 이런 메시지 자꾸 보이잖아요. 이거 되게 문제 아닙니까? 그 윤 대통령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좀 약간 의아하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서 13일에 메시지 낸 것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구해 나가라라고 했는데 주어가 없거든요. 네. 누가 교훈을 누가 찾고 누가 지혜로워야 본인은 되는가? 아닌 거야. 일단 본인은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주어 없는 이 제3자 화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대통령은 선거를 이길 줄 알았나 봐요. 그렇죠. 본인은 이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이렇게 완패하고 나니까 할 말이 별로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은 다 당신 책임이야 이러고 있는데 자기 책임 인정하기 싫고 그러니까 교묘하게 무슨 차분한 변화 뭐 이런 말 전면 쇄신하겠다 나부터 바뀌겠다 이런 말 못하잖아요. 네. 자기가 책임 인정하는 꼴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타협한 거죠. 차분한 변화. 자,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네, 나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57.5%의 응답을 받아서 1위에 올랐네요. 그러니까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가 지게 된 이 선거 네. 패배의 원인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국민들의 여권 패배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1위. 대통령 네. 때문이다? 네.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입니다. 진짜. 그 김태우 후보가 14.9% 네. 2등이고요. 네. 잘 모르겠다가 있네요. 아, 잘 모르겠다가 2등입니다. 16.8%. 네, 김태우를 이겼어요. 네, 김태우를 이겼고. 후보인데. 네, 이게 곤란한 겁니다. 예. 이 보수층에서는 답하기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아. 잘 모르겠다가 많은 거고요. 아. 꼴찌가 김기현 지도부. 김기현이 무슨 죄가 있냐. 뭐 이렇게 뭐 생각하는 분들이. 김기현도 네. 죄가 있죠. 있기는. 근데 어쨌든 지도부의 책임보다는 대통령의 책임이 매우 크고 후보 본인의 책임이 크다. 이제 이런 얘기. 이게 또 그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 잘못이라고 책임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전 연령층 전 지역에서 다른 응답들을 압도를 해요. 근데 보수층 응답에서는 책임이 약간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31.4%. 물론 1등이긴 한데 김태우 가 잘못했다 25.9%, 그다음에 잘 모름이 24.3%, 김기현 지도부가 18.5%. 그러니까 김기현 지도부는 역시 꼴찌인데요. 네.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국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어떻게 돼요? 김태우 후보가 36.6%로 1등입니다. 그러다 2위는 잘 모름이에요. 27.8%. 3위가 김기현 지도부입니다. 꼴찌가 윤석열 대통령. 14.7%.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애가 성적을 못 받았는데. 그래도 이쁘잖아. 예. 네. 그러니까 보호해 주고 싶은 마음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 정신승리라 그래요. 그렇죠. 정신승리죠.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크다. 큰데 보수층 안에서도 국힘 지지자들은 더 아직은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통령을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그 끈끈한 그렇죠. 사랑의 정신이. 그게 말하자면 콘크리트 지지층인 거죠. 말하자면 보수도 보수 안에서도 갈릴 거 아닙니까? 아니 보수들은 왜 그렇게 대통령을 사랑하죠? 아니 보수가 아니라 보수 중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중에서 네. 국민의힘 사는데 왜 이렇게 대통령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솔직히 제가 근본적인 걸 물으시면 솔직히 제가 물어봤거든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옛날에 2번 찍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그래서 내가 다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되게 표정들이 조금 애매해지면서 직접적인 대화는 말을 조금 꺼려 하지만 본인들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그래서 저는 이번 조사에서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하고 책임 있고 이런 거 다 아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있다. 보수층에서도 또 국민의힘 지지층은 또 다르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대통령이 만약에 본인 말씀처럼 지혜롭게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이번 선거 패배의 결과와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들 여러 기관에서 지혜롭게 받아들인다면은 뭔가 국정 기조의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본인이 외교라든지 여러 가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요. 좀 더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될 위기감을 좀 가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거는 이렇게 패배하고 나서 그 여당 의원들 뭐 라디오나 등등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분들도 알 거 아니에요? 누구 책임인지? 근데 말을 못 하더라고. 말을 못 하고, 김기현 지도부 탓을 해요. 왜 용산을 말리지 않았냐? 용산을 말리지 않아서 잘못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아니, 근데 나는 다른 거 다 좋은데, 대통령한테 직언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국민의힘은. 난 그게 지금 가장. 어제 이준석 전 대표 했잖아요, 울면서. 그러니까는 제명시키겠다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 제명 당해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결혼지간 같아요, 거기는. 네. 아니, 근데 어쨌든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다고 보는. 저는 국민의힘. 아픈 사람과 상대하지 않겠다고. 저는 국민의힘을 두 가지 포인트에서 보는데, 하나는 건강해요. 뭐냐면,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뭐 신인규 변호사나 이렇게 좀 젊은 소장파 옛날 대변인 단들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이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발전 방향을 얘기하고 뭔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가능하게 만드는 그 토양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거는 되게 건강하고 긍정적인 측면인데 오히려 국민의힘에 오래됐던 기득권 의원들이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거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인정 안 하고 오히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직언을 못한단 말이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너무 그동안에 소통을 잘 돼가지고 맨날 찍소리도 못하고 그 말만 들었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 중인 건데도 대통령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한마디를 아무도 못해요. 근데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구조거든요. 이 시스템이. 이거 근데 앞으로 해결도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다 공천 때문이죠. 뭐. 공천 때문에. 공천 때문이잖아요. 네. 누가 봐도 뭐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뭐 국민의힘 얘기는 아닌데 이번에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에서 정의당하고 진보당하고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의당 후보 권수정 씨 1.83% 얻었는데 진보당 권혜인 후보는 1.38% 얻었어요. 정의당 몰락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죠. 이제 유효한 정당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게 이제 거의 끝났다. 이번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이정미 대표 지금 그 안에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미 정의당도. 대표 지금 나가라고 지금 사퇴 있어요? 압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두 정당에 1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온 것은 사실 핵심 지지층의 투표 결과만 나온 것이다라고 봐야 돼. 그 뼈다구만 진짜 핵심 지지층만 남은 뼈다구만. 것이고 중도나 아니면 민주당 계열 중에서 선거 때는 이제 진보 정당들을 찍던 분들이 돌아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는 그러면 과연 괜찮은가? 뭐 김기현 대표 하나 빼놓고 나머지 지금 다 싹 가니까 우린 괜찮다지만 에이, 그 밥이 그 나물이요. 뭐 문제가 있어. 뭐 이런 사람들 많고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르는 것이 옳다. 그러다 지금 이런 얘기 말이 나오거든요. 네. 자, 어떻게 봤습니까? 그래서 질문 이렇게 드렸어요. 국민의힘은 네. 현 김기현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이제 물었고 1등이 뭐냐? 제일 많이 나오는 응답이 새로운 지도부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가 48.3%. 이건 비대위까지 얘기하는 걸까? 네, 김기현 네. 대표 체제로 치러야 한다 31.9%. 잘 모르겠다 19.7%. 모른다는 것도 거의 20% 수준. 네, 이게 보면 성별이나 연령, 지역 불문하고 모두 새 지도부를 원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솔직히 김기현 대표가 대표된 이후에 제대로 뭘 한 게 있느냐? 물어보면 없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용산의 많죠. 뜻을 받들어 항상 그거에 충실했죠. 예. 근데 결과가 썩 좋지는 않잖아요. 아니, 당연하죠. 그러면 김기현 대표 말고 누구를 올려야 될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지금 문제구나. 사실은 여론 결과는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당대표가 책임지는 게 맞잖아요. 당대표가 가장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총선 자체에 대해서도 김기현 대표 체제로 치러야 한다는 것보다 새로운 지도부가 총선 치러야 한다는 게 더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5시간 토론을 한 다음에 이 김기현 체제 유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김기현 책임져라, 김기현 책임져라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김기현 대표가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김기현 체제를 바꿔야 된다라는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국민의힘에서 결정한 거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김기현 대표 선에서 용산 책임에 대해서 꼬리를 잘라야 된다. 그래서 김기현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바꿔봐야 사실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만큼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서 그 대통령이 세운 사람이 없는데 누구로 대체를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를 해도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당정관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꿔봐야 실익이 없고 누구를 하든 지금의 당정관계는 유지될 것이다 라는 점인 것이죠. 저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결과를 보면 이번 주 조사를 보면 국힘하고 대통령이 집토끼도 이렇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토끼도? 왜냐하면, 네. 네, 집토끼.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이번 이 조사에서 보면 보수층이 새 지도부를 원하는 응답이 많아요. 57.4%가 새 지도부를 원합니다. 28%만 김 대표 체제로 가자고. 네. 국힘 지지층에서도 55.7% 과반수 넘는 응답자들이 새 지도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대로 가면은 진다라는 위기 의식이 여기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예, 이게 이번 조사에서 보면 보수 표집이 높았어요. 이 곤란한 질문하면은 사실 전화 끊거든요. 보수 표집. 근데 왜 높은데도. 많았냐? 화가 났어. 화가 나니까 자기 응답을 해줘야겠어. 그래요. 지금 이대로 안 돼. 내년 총선 질 수밖에 없어.라는 위기 의식이 발로가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위기 의식은 발로됐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뭐냐? 위해서는 저는. 어제 울었던 분 이준석 전 대표를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서 하지 않는 한 내년 총선의 가능성은 없다. 국민의힘당은 이준석밖에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왜 하필 이준석이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아니 지금까지 다 말만 듣는 사람들만 있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용산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직원할 수 있는 사람 딱 보고 국민들보다 대표도, 이준석밖에 없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말 잘 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팽당한 거 아니에요? 팽당했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니까.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이준석을 키워주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민주당 저기 국민의힘 쪽. 당연하죠. 그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데려오겠습니까? 왜 그래요? 가능성 없는 얘기 알면서 하고. 자.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도가 중요합니다. 정당 지지도, 와. 우리 사실 어제 나온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50%가 넘는 걸로 나왔는데. 아, 리얼미터 조사였죠? 네. 네. 왜? 이번 뉴스마트 지지도는 조금 다르네요? 저희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국민의힘이 31.5% 나왔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46.8%, 정의당이 3.3% 나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을 한번 볼게요.
지난주 35.1%에서 3.6%포인트나 하락했어요. 30% 초반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저희가 5월 첫째 주에 31.1%로 우리 조사에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게 5월 첫째 주였는데 그 뒤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 조사로는 31.5%.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가 화가 났다. 그러면 이 국민의힘 지지층, 이 지지하던 분들이 어디로 가냐? 무당이나 혹은 정의당으로 갔다. 네. 정의당이 지금 3.3%가 됐거든요. 지난번에 1.9%였는데. 아니, 아까 보궐선거에서는 뭐 그거는 그 투표하고 또 이거는 또 다르니까. 그 무당층이 이번에 늘어났어요. 그래서. 네. 무당층이 지난주에 14%였는데, 아니 11%였는데 이번 주 14%로. 지지정당이 없다는 분들이. 잠깐만요. 좋아요. 국민의힘은 떨어지는 거 이해해요. 이번에 네. 선거도 졌고 그다음에 서류 네 분도 있고 시끄러우니까. 근데 민주당은 그러면 왜 그러는 겁니까? 민주당은 그거 반사효과를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못 누리죠? 국민의힘 지지했던 사람이 민주당 갑자기 지지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정의당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아니, 무당층으로 많이 갔다. 무당층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민주당은 네. 서울에서는 지금 지지율 50% 넘었고요. 그쵸.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앞섰고요. 맞아요. 그리고 60대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다 지금 굉장히 높게 나오고 심지어 대구 경북 말고는 부산도 다 지금 민주당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반해서 이 하락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도 민주당이 조금 더 이제 우세를 보이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투표도 하고 효율적으로 이 상황을 좀 분석도 해보고 싶고 이제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이제 진보적인 성향으로 뭔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조금 층층이 좀 나뉘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냥 뭉뚱그려서 무조건 뭐 다 전체적으로 다 좋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안별로 해안별로 사안별로. 예, 조금 구분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주겠어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좀 필요할 때마다 혹은 적시적소에 나는 제대로 된 내 사랑을 주겠어. 같이 이렇게 좀 써줘. 뭐 이런 느낌이 그렇죠. 비판적인 있어요. 애정이 담긴 거죠. 네. 다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남을 뭐라고 합니까? 그 무조건적인 어떤 사랑보다는 비판하면서. 그렇죠. 할 건 하고. 예, 예, 예. 자 그럼 민주당 사람들이 원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이런 거는 뭘까요? 민주당의. 근데 저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 비판받아왔던 게 떨어진 간만 계속 먹으려고 입만 벌리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게 뭐 있냐는 한마디로 네. 한 게 뭐 있냐는 건데 승자의 저주를 사실 경계할 때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여러 뭐 언론 매체든 뭐 여러 SNS든 많은 분들이 2011년하고 상황을 계속 비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당시 무소속 후보가 정치 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씨를 꺾고 크게 이겼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 다음 해에 이어진 불과 6개월 뒤인 4월 총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꾸고 이랬던 새누리당 지금의 국힘에게 대패했지 않습니까? 대패했죠. 그러면 지금 상황하고 이상하게 그 십몇 년 전 상황이 비슷한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 이겼던 원인이 무엇이고 민주당은 왜 졌는가를 다시 이 승자의 저주를 경계하자라는 얘기가 많고 당시에 그 비대위를 꾸려서 했던 것이 비대위원을 굉장히 참신한 인물로 이준석 씨 오늘 굉장히 여기 계신 것 같은데요. 많이 나오는데 이준석 씨를 비롯해서 영입을 했고 또 하나가 민생과 복지를 내세운 정책 변화였어요. 당시에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느 정당이 이건 지금의 이 민심의 판도를 잡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민생 우선, 정책 우선, 어떠한 기조, 새로운 참신한 인물,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금 생각을 하고 민주당도 지금 뭐 이렇게 뭐 기분 좋아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그냥 개인적인 얘기 해보면 2%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민주당을 지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거는 2% 부족이다. 뭐가 2% 부족이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단식까지 하면서 그렇게까지 한 거 하고 이런 모습 보일 때 이재명 대표를 검찰 앞에 다 갖다 던져준 사람들이 봐도 민주당 내에 있는 기득권 의원들,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있었잖아요.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강서구청장 선거도 이겼고 뭐 다 좋은데 그건 우리들이 열망을 이런 식으로 표출한 것이야. 우리 국민들이. 그럼 니네들은 뭘 해야지. 그럼 니네들은
지금 대표가 이제 다시 복귀해서 뭔가 업무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건 뭐야?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지. 이 그동안에 당을 그렇게 물어뜯고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니까. 나 조금 지켜볼게. 당신들 얼마나 잘하는지. 요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전폭적으로 딱딱딱딱 밀어주고 그런 건 아닌 거 아닌가. 그것도 요인이 될 수 있죠. 제 개인 생각에. 그러면은 그거를 해결하면 50% 뭐 무조건 넘을 것 같은데. 좀 더 속시원한 리더십. 네, 속시원도 하고. 그쵸. 속시원한다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에 해당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분란 일으켰으면 그 사람들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그 책임을 안 지니?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계시지만 모든 조직이 다 이 상벌이 명확해야 돼. 그래야 이럴 사람이 일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요. 이게 모든 동서고금의 진리인 것 같아요. 리더들의. 맞습니다. 예, 사이다 같은 어떤 그런 민주당 그런 거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 노영희 뉴스인 사이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우리 방송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여권에서 신당 창당 얘기 나오고. 아, 이거 재밌어요. 예, 네,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게 신당 창당 얘기가 중요한 게 저는 이준석 대표 어제 눈물 흘린 게 물론 뭐 억울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뭐 제명 얘기 나오니까 참 어이없네 이러면서 이제 화나는 것도 있지만 일종의 출구 전략도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게 바로 당 공천은 어차피 자기한테 지금 안 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을 또 완전히 내치기는 이 국민의힘이 힘들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솔솔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신당 창당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준석 대표한테. 그러면 당신은 나가겠다는 거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아직까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니네들이 나한테 뭔가 성의를 보여주면 내가 여기서 그대로 안착해서 뭔가 같이 도모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내각을 가겠어. 이 뜻으로 저는 좀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내년 총선에서 국힘에서 네. 어떤 사람들이 떠나든 별 상관이 없는데 유승민, 이준석 이 두 사람이 만일 국힘을 떠나서 신당을 만들면 국힘은 전혀 힘을 못 쓸 것이다. 근데 옛날에 바른정당 또 그때 그 두 분이 그때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죠. 달라요? 다르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표주자 뭐 있어요? 그죠? 저는 보이지 않는데요. 당 자체 예. 의원들이 예. 이걸 여당 사람들도 다 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저께 승부수 비슷하게 띄운 걸 수도 있죠. 근데 유승민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는 것도 하나의 시나리오지만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김한길 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윤 대통령하고 뭔가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 그쪽에서 또 움직일 수도 있습니까? 그게 공천이죠. 공천인 거죠. 공천은 아, 어떻게 공천이에요? 네, 공천에 대한 얘기인데 김한길 위원장이 뭘 하든 저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최근에 그게, 윤 대통령이 김한길 그 통합위 위원장하고 자주 만나서 네. 몇 시간씩 이번 선거 패배 후에도 몇 시간씩 독대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분을 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중앙일보에 아마 기사가 나왔을 거예요. 네, 맞아요. 김한길 뭐 위원장하고 뭐 그렇게 만난다. 근데 이게 항상 보면은 그 언론인이나 정치인들 얘기하는 건 그 희망사항을 담아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야, 이제 국힘에 사람이 없어. 김한길 네가 해야 돼. 이런 네? 투 같아요. 뭔가 느낌이 띄워주는. 에이, 설마. 뭔가 네가 역할을 해야 돼. 내년 총선을 위해서.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그럼 제2의 김종인이 되는 거예요? 김한길 의원님?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말하자면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한길 위원장을 자주 만나고 대통령이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고 그건 팩트인 거고 대통령 내심이 뭐 그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확장하겠다라는 걸 수도 있겠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창당을 할 경우의 상황에 대해서 저는 본부장님하고 약간 다르게 보는데요. 뭐냐면 선거법 개정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 씨라든지 아니면 뭐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지역구 의원을 몇 명이나 땡겨올 수 있냐에서 무슨 실력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비례거든요. 비례를, 그렇죠. 비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론전에서 많이 그러니까 공중전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례율이 몇 프로냐가 본인들 몇 정당이냐 이게 나오는데 선거법 개정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개정되냐에 따라서 이준석 씨는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게 되느냐 적은 수를 가지게 되느냐가 결정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위성정당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그거는 내가 보기엔 어떤 당도 그걸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민주당이 더불어 시민당 만들어가지고 했듯이, 국민의당도 또, 국민의힘도 또 그런 식으로 위성정당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사람들, 소장파 사람들이 아예 비례정당을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런 네. 의미에서 신당 창당이라는 게 나오겠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하고 나중에 합치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이제 하겠죠.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네, 이준석 씨가 사실은 결국에는 국민의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난번 총선 때 위성정당 만들었던 사람들 결국엔 다 민주당에 네. 힘 몰아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도 중에서 국민의힘에 실망하셨던 분들이 이준석 신당을 찍으면서 그쪽에 비례가 많이 몰리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보수 진영이 넓어질 거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이준석 씨를 지금 끌어안기보다는 두는 것도 그쪽에 유리할 수도 있다. 밖에 나가서 떠들면서 확장시켜 갖고 와라. 예. 그런 얘기일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양쪽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민주당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면 비례정당 만들 거잖아요. 물론 지난번 비례정당은 매우 할 말들이 많고 실패했다. 공천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건 민주당의 자생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투쟁 속에서 살아났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뒤에서 얘기된 게 있었기 때문인 것 같고. 지금 그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듯하네요. 그런 그렇죠. 시나리오가. 그렇죠.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그러면은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영입해가지고 비례당으로 다시 또 만들고 그럽니까? 아, 그럼 영입했다가 다시 비례를 만든다고요? 어떻게 돼? 나는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는 되게 의미가 있는 사람인데. 예. 맞습니다. 주목받고 있죠. 아, 예. 근데 저는 이 너무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민주당은 정도를 가야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 위성정당 만들어서 얼마나 명분을 많이 잃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보 정당들하고 같이 갈 수 있게끔 또 용해인 의원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정당들과 정당들을 인정하면서 같이 가고 위성정당 만드는 꼼수 부리지 않고 전통법을 써서 성공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당하고 어떻게 전공법을 써서 어떻게 같이 가죠? 지금 뭐 그러려면은 그 사람들이 지역구로 나와 주고 민주당하고 경쟁하는 체제가 되는데 그럼 그 당에 그 지역에 민주당은 사람을 내놓지 않고 이 당의 사람을 찍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보를 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손해를 서로 양보하는 것 말고는 이 선거 국면에서 네. 무슨 서로 이 승리하는 방법을 찾는 방법은 없어요. 그 원기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자꾸 제명 이준석 제명 하는 게 다 그런 그림에서 나중에 뒤에 설마 이게 뒤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 그림, 나는, 그러니까. 나는 안철수 대표는 그런 생각까지 하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지금. 아, 근데 두 분 싸우는 거 재밌어요. 재밌고, 그거 보면 댓글 보면 너무 웃겨요. 아, 맞아요. 그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엑스맨이다. 마음 아프네. 그 상남자다. 아니, 안철수 의원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말 복잡할 것 같아요. 손가락 그 뭐 잘리네 안 잘리네 그 얘기 또 시작해가지고 지금 매우 사면초가 아닙니까? 자, 이 상황에서 본인은 자기 지역구였던 의원을 다시 찾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김은혜 의원이 있는 분당에 있을 수도 없고 붕 떠 있어요 지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게다가 또 유세차에서 뭐 욕설 논란까지 있어가지고 좀 체면을 구겼으니까 할 수 없이 공격 대상을 지금 이준석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쇼미더 민심은 여기까지이고요. 자 쇼미더 영심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힘의 강서구청장 부산 패배는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이제 이걸 확인해봤습니다. 자 무엇을 정확히 물어봤습니까?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97%로 당당히 1위를 차지했고 97%? 네네 97%입니다. 무슨 공산당 독재 아닙니까 이거? 공산당 선거 같은데. 김기현, 김태우 그 국민의힘 의원과 당원이 골고루 1%씩 나눠가졌습니다. 댓글을 볼까요? 근데 김기현 대표의 책임을 좀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겨우 1%라니요. 아유 너무 취급 안 해주시고. 근데 저 여기서 웃겼던 게 기타가 0%예요. 대동 없어. 아 그러네요. 기타가 없어. 이렇게 나눠가졌네요 아주. 네. 네. 댓글을 보면 네. MSTA 분이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PYHO 분이 당연한 결과지만 무지한 시민들이 있다는데 놀랍기도 했지만 그래도 깨시민이 많다는 거에 대한민국 앞날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네. 그 영식님께서 개개인의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데 하나같이 납작 엎드려 눈치만 보는 국힘당 배알도 없나 한심해요. 라고 하셨고요. 그게 검찰 캐비넷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아,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아, 내용이 많은가요? 캐비넷 많은가요? 공천도 있고, 그것도 많대요. 있고. 예. 왜냐면 정보들이 다 거기 들어있대요, 네네. 지금.
예, 갈기님께서 논란의 인물을 출마시킨 게 실책이다.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가 잘나서 당선된 게 아니고 이렇게 쓰셨어요. 야, 사이다네요. 예, 유저 WM1님께서 대통령이 많이 부족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 어허. 측근들이 이리도 방관하니 이게 더 큰 문제 아닐까. 이거 너무 모욕적 아닙니까? 대통령이 많이 부족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이렇게 대놓고 욕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 쳤어요. 예, 어휴, 좀 좋아. 예. 네. 예, 자바876님께서 나는 70대 중반인데 요즘 일어난 모든 사태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 많아 할 말이 없네요. 윤 정부의 모든 것은 억지 논리와 남탓만 하네요. 공정과 상식이 있는 좋은 날을 하루라도 맞이할 수가 있으려나요?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댓글입니다. 네, 유저 TV사 분께서 은근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님 보호해주는 것 같아요. 크크. 어떻게 하지? 네, 그냥 자기 당 기식사연이 후보 안 내고 스물스물 넘어갔어야 했는데 스스로 판을 키워버림. 나중에 퇴임 후 자수 전에 내가 알게 모르게 보호해줬다. 이런 거 안 나온 걸로 모르겠네. 와, 아, 박수쳐야 돼, 박수쳐야 돼. 은근히 네. 아니 이게 안철수 이준석 관계와 이 비슷한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 또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야 네. 퇴임을 자서전에 내가 알게 모르게 보여줬는데 알랑가 몰라.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댓글 보니까 좀 속이 좀 안 뽑아요? 베스트? 시원한데 아. 이제 뽑아야죠. 아, 예, 이제 예. 뽑으세요. 예. 저는 갈기님 이 두 줄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논란의 인물을 인물. 출마시킨 예. 게 실책이다. 민주당이 네. 잘나가 당선된 게 아니다. 네. 저는 나는 70대 중반인데 자바 876님 네, 이분 좋습니다. 자 저도 맨 마지막에 발표된 이분 뽑겠습니다. 은근히 보호해주고 있어. 알란가 몰라. 고마워해. 이 글은 성지글이 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지글로 한번 인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들어가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